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한국의 들나무를 일본에 소개해드렸던 꽃다지의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꽃다지 개체 중에 가장 먼저 꽃이 핀 것들이네요. 꽃다지는 제가 단나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꽃밥도 가능하고 이건 데쳐서 그냥 바로 나물로 무쳐 드셔도 아주 맛있는 아주 흔한 우리 주위에 흔한 그런 들나물이 되겠습니다. 아주 노란 꽃이 아주 예쁘네요. 꽃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만 그 형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꽃다지. 이렇게 보면 더 보기가 편하시죠? 내장 꽃잎이 이렇게 노란 내장이 나 있네요. 모습 감상하시죠. 꽃대가 아주 길게 쭉 올라와 있네요. 이번 시간엔 한국의 들나물 1번에 소개해드렸던 꽃다지의 꽃핀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